안녕하십니까. 예보관 김용보입니다. 오전 4시 한반도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약하게 내리는 곳이 있고 대부분의 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으며 일부 내륙에도 방무가 낀 곳이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를 보시면 중국 북부에 위치한 한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동지다지 못하고 회전하면서 모레 전반까지 영향을 주겠고 모레 후반부터는 기압능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만주의 중심을 둔 전리저기압이 중부지방과 경상북도에 불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70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를 보시면 오늘은 중국 북부에 한기를 동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는 오늘 오후부터 밤까지 수빈역에 들다가 벗어나겠고 내일은 건조역에 들겠습니다. 모레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중부지방과 경북지역에 늦은 오후까지 수빈역에 들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를 보시면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흐린 후 오전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짙은 안개로 인해 이슬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중부지방은 밤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아침까지 비가 오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한편 중부 내륙과 남부 일부 내륙에는 오후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